박사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궁금해요. 네, 오늘은 생활에 있어서 되게 저희한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표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표준이요? 네네. 너무 좀 광범위하고 좀 너무 두리뭉실하다라는 느낌이 좀 잡히는데 저는. 네. 그렇죠. 이게 뭐 경제 얘기할 거라고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 네. 갑자기 뜬금없이 표준이라고 하셔서 그러니까요. 조금 이렇게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텐데 얘기를 듣고 나시면 경제에서 표준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를 뭐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표준어, 네. 표준어. 자장면도 된다. 자장면도 된다. 맞아요. 옷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105. 105. 네. 저랑 같은. 네. 그래요? 신발 사이즈는 어떻게 되세요? 저 275 신고 있습니다. 네. 사이즈들 이렇게 묻는데, 네.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서로 답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은 표준화의 결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표준화가 많이 쓰이구나. 그렇죠. 표준화가 되고 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효율성이 증대되고 규모의 경제라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 경제를 이끄는 힘이다. 뭐 경제 발전의 원동력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작용을 하나요, 이 표준화가? 그러니까 너무 과한 표현이지 않나 표준화가 네. 뭐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오늘 내용 끝까지 가시면 네.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런 사이즈들이나 이런 표준이 예전부터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없었던 시절에는 문제가 좀 많았나요? 그렇죠.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도 안 됐어요. 한 100년 전으로만 거슬러 봐도 표준화가 없던 시절에 그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뒤에 있는 사진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지? 소화전? 그렇죠. 소화전이죠. 그렇죠. 네. 1904년도에 미국의 볼티모어에서 화재가 났는데 2500여 개의 빌딩들이 화재를 진압을 못해서 30시간 동안 불타서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상에 그게 무슨 표준화랑 뭐 어떻게. 소화전들이 이제 그 지역별로 다 있잖아요. 네. 지금도 당연히 있고 소화전 근처에 주차하면 큰일 나죠. 네. 과태료 막 이렇게 내고 이제는 밀어버려요. 이제는 그 네. 법에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불법 주차는 잘 모르겠고요. 네. 불을 못 껐어요. 소방차들이 출동한 소방차들이 왜요? 너무 불이 당시 화재가 크니까 인근 지역에 있는 소방차들도 왔어요. 네. 근데 저 소화전하고 지역에서 온 소방차들의 소방호수의 규격이 안 맞아서 그걸 못 썼어. 너무 본질적인 문제다. 그러네. 아니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잘 없는 게 나. 진짜 오면 도움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마만큼 표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세상에 이렇게 불 화재로 인해서 인명이 진짜 시급한데 구출이 그쵸. 너무 와닿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표준화가 뭐 저런 안전과도 직결이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런 효율성 이런 것들이랑도 이제 직결이 되는 부분들인 거죠. 야, 표준화가 진짜 생명하고 연관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네덜란드가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선진화됐어요. 17세기에 네덜란드는 어선들을 지금 자동차들처럼 네. 특정 부품들을 모듈화하고 표준화해서 이것들이 이제 쉽게 수리할 수 있게 해상공국이 되는 또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이 어선 사례들뿐만 아니라 표준화를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효율성이나 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사례들이 있는데요. 요 부분은 또 우리 지영 아나운서가 잘 정리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박지영의 이콕콕콕 시간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다들 알고 계시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노예 해방과 또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룬 주역이기도 한데요. 이 링컨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데는 숨은 공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학자이자 또 발명가이며 표준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엘리 휘튼인데요. 당시 미국에선 이 소총을 제작하려면 숙련된 장인 한 명의 매우 복잡한 수작업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용되는 부품들도 아주 제각각이었는데요. 이를 간파한 휘트니가 제조 공정에서 호환성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고 어느 총에나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도 총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설계한 건데요. 바로 이런 표준화 부품 작업을 통해서 수작업으로 연간 1,700정밖에 생산하지 못했던 총을
최신식 기계로 연간 5천 정까지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제조 공정의 표준화로 생산력을 높이고 또 경제 발전을 이룬 주인공도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자동차의 설립자 헨리 포드인데요. 헨리 포드는 모든 자동차 제조 공정을 세분화하고 표준화해서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라도 장기간의 직무 훈련 이후 바로 생산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헨리 포드는 회사 전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처럼 제품 표준화와 생산 공정의 표준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20세기 산업사회의 성격을 결정짓는 대량 생산 시대를 가능하게 한 주 요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정리를 아주 잘해주셨어요. 네. 저 총기가 저렇게 표준화돼서 전쟁의 승패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는 대단한데요. 진짜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이득이거든요. 맞아요. 역사를 바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표준이 역사를 바꿔냈어요. 맞아요. 그 개그의 표준으로 개그의 역사를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때요? 와, 의미심장하다. 멋지다. 와. 개그는 아직까지 표준이 없어. 그 사람의 감정선 차라리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게. 네. 그러네요. 표준이 되게 되는 원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게 산업의 표준이 될까요? 일단 개그에는 없다고 했어요. 개그는 없어요. 우리 확인했어. 네. 표준이 되려면은 일단 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해야 된다. 네, 뭔가 지금 우리가 나눈 이런 사이즈나 이런 게 정확하잖아요. 맞아. 이런 것처럼 정확성. 그리고 또 사람이 또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대중성?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아까 포드 자동차의 사례를 봤을 땐 신속성도 중요한 거. 네. 일정 부분 다 근거 있는 얘기들 하셨어요. 다수여야 한다. 그다음에 효율적이어야 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익숙한 사진일 겁니다. 뒤를 잠깐 보시죠. 응? 자판 아니에요? 맞아요. 컴퓨터 자판인데. 네. 저 자판을 타자 배열을 쿼티 자판이라고 하죠. 아시죠? 그 핸드폰 이렇게 네. 그 설정할 때 쿼티 자판으로 하시겠어요? 천지인으로 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때 나오는 저 쿼티입니다. 저 쿼티 자판의 유래 혹시 아세요? 쿼티란 사람이겠죠. 저도 아니면? 그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저기 지금 그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제일 위에 줄 열 자판이 뭐죠? QWERTY예요. 저거 그냥 쿼티라고 불러요. 와, 대박이다. 그래서 쿼티 자판이에요. 아, 그래요? 저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두 분이 말씀하신 효율성이라든지 다수의 대중성, 보편성이 표준화에 되게 핵심이다라고 했는데 그것 못지않게 초기 선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초기 표준에는 그럼 초기 선점이라는 그렇죠.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저 쿼티 자판이 왜 저 배열이 되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 저는 그 설에 지지 않는데 예전에 수동식 타자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예전에 타자기들은 저 자판을 누르면 그 안에 있는 철로 된 바들이 자판의 끝에 달려 있었어요. 네. 쇠막대기들이 올라가면서 탁탁탁탁 내려가는데 맞아요. 서로 안 얽히게 네. 그래서 가능하면 연속해서 그것들이 서로 얽히지 않게 배열됐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긴 해요. 지금에 와서는 인류가 자기 언어에 따라서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자판의 배열들을 만들어냈어요. 근데도 여전히 저도 아직까지 쿼티 자판 쓰거든요. 네, 저도요. 네. 그리고 심지어 핸드폰에서도 쿼티 자판 써요. 저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게 익숙해졌어. 계속 맞아요. 저 자판에. 그러니까 익숙해지고 나니까 다른 걸로 못 갈아타는 거죠. 맞아요. 표준화에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초기에 진입하면 그게 표준이 돼. 기준이 되는 거야. 초기 진입이. 초기 진입.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도 대표적으로 워드 프로세스라고 하죠. 그 X사에서 제공하는 땡땡 워드랑 더불어 한국은 양대산맥을 이루는 워드 프로세스가 있죠. 한글과
땡땡 한글. 그러네. 그렇죠. 다른 나라는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렇죠. 다른 나라는 자국의 그 워드 프로세서를 가진 나라가 거의 없어요. 보통 다 그걸로 쓰잖아요. 그 이유가 초기에 그 워드 프로세서 시장에서 네. 아래 땡땡이 특히 군대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 활성화가 됐어요. 맞아. 그래서 표 만들기나 이런 거에 익숙해지고 단축키에 익숙해지니까 이게 M4 제품으로 넘어가지 못한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우리 메신저도 노란톡도 선점을 해서 그쵸. 표준이 표준이죠. 예를 들면 뭐 연락해가 아니라 땡땡해, 톡해 그러잖아요. 생각해보니 지영 아나운서 잘 얘기하신 대로 그래서 요새는 스타트업들이 그걸 해요. 되게 완성된 제품을 막 힘들여서 오류 없이 내기보다는 먼저 선점하려고 약간은 오류가 있더라도 죄송합니다 하고 빨리 고치더라도 어쨌든 시장에 먼저 내놓는 전략들을 많이 써요. 초기 선점이 아닌데 표준화가 된 사례가 있어요. 후발주자가? 후발주자가 표준화가 된 사례가 진짜 대단한 사례다. 대단한 사례죠. 뒤에 있는 화면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잖아요. 네,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비디오 테이프? 그렇죠. 네. 70년대에 이제 가정용 비디오 테이프들이 이제 보급이 되죠. 그렇죠. 이제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는 80년대였던 것 같아요. 우리 항상 비디오 시작할 때 호환마마 비디오 불법 복제. 맞아. 그래서 항상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어떤 테이프가 익숙하세요? 저 왼쪽 테이프가 익숙하세요? 아니면 저 오른쪽 테이프가 익숙하세요? 오른쪽 거는 거의 못 봤어요. 네, 그렇죠. 네. 저도 왼쪽. 왼쪽 테이프죠. 저 왼쪽 테이프가 가정용 테이프 시장을 거의 선점하다시피 해요. 저 왼쪽에 있는 게 JBC사에서 만든 VHS 비디오 테이프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소니사에서 만든 베타맥스 방식의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소니사가 먼저 개발을 해서 시중에 내놨고요. 그리고 실제로 성능도 소니사께 더 나아요. 휴대하기도 더 좋고.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 그때만 해도 저희 집이 처음 비디오 테이프를 살 때만 해도 비디오 대여점이 별로 없었어요. 비디오를 다 테이프를 샀어, 한국은.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 들어오면서 동네마다 지금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비디오 가게들이 다 있었죠. 맞아.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만화책이랑 같이 빌려가고. 연출이 500원씩 내고 있어요. 연출이 엄청 싸요. 그게 이제 지금 OTT가 생기고 이제 하면서 이제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근데 저 비디오 가게에 있는 비디오 테이프들이 다 뭐였냐면 저 VHS 방식이에요. 아, 전략 잘 썼다. JBC사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저가로 그냥 보편화, 보급형으로 뿌리겠어 하고 시장 점유율을 더 늘리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디오 테이프 형태가 두 개야. 네. 그러면 공급되는 비디오가 많은 컨텐츠가 많은 쪽으로 자꾸 기울게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가정용은 저 VHS 비디오로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선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겠네요, 결국. 그것도 일정 부분 한다는 거죠. 카땡 같은 어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처럼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중화를 위해서 초기 선점을 위해서 가격을 인하하는 전략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토끼 거북이도 뭐 토끼가 이제 여유 있어 하고 자다가 뺏겼듯이 네네. 거북이에게 뺏겼듯이 선점했다 그래서도 그렇죠. 다가 아니네요. 그래서 사실 이런 소니사의 그 실패들 답습하지 않으려고 굿땡사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죠. G사의 노력이 어떤 게 있나요? 그 지금의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시절이 언제냐면 2009년쯤 돼요. 2009년쯤에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때 사과폰 3가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진짜 맞아. 혁신이었죠. 충격적이었죠. 맞아요. 저 그때 선생님 기억이 나는 게 왜 자꾸 그거를 사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데 자꾸만 그걸 사서 어디 노란 톡으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빼고 다 그걸 쓰니까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연락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바꿨던 기억이 나요. 스마트폰으로 다 전향한 저는 진짜 처음 나왔을 때 핸드폰에서 인터넷이 된다고? 아, 맞아. 혁신이었어요. 그때 사실은 삼성의 사과폰을 대항하던 폰이 있었어요. 뭔지 기억 혹시 나세요? 애니콜. 애니콜 아니야. 애니콜 폴더폰. 그 스마트폰이 아니고. 아, 그래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사과폰을 사고 친구는 그때 옴니아라는 폰을 샀어요. 아, 맞네.
기억 못하시죠? 그게 S사건이에요? S사건. 나 S사건인지는 몰랐는데 옴니아 들어봤죠? 옴니아. 느낌이 약간 블랙베리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친구는 옴니아를 사고 저는 그걸 사서 서로 막 니께 좋다 내께 좋다 하고 하다가 한 석 달쯤 지나서 친구한테 니 핸드폰 좋아라고 했더니 더 이상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짜증이 나서 됐어! 그러면서 가격이 비슷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지금 봐도 그때 당시에 애플폰하고 삼성폰하고 둘 다 스마트폰이었고 사실은 뭐 통화음질은 거의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애플은 스마트폰에 최적화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갖고 있었어요. 애플리케이션 깔고 아이튠즈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됐어요. 세련됐고. 네. 그에 반해서 옴니아는 그때 M사에서 제공하는 그 운영체계를 썼거든요. 되게 거칠었어요. 약간 삐걱거렸구나. 그걸 구원해 준 게 누구냐 하면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네. 하는 그 운영체계, 그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만들어서 공짜로 보급한 게 구글입니다. 아, 그래요? 공짜로 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삼성이 구글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는데 라이센스를 주지 않아요. 그냥 다 그냥 무료로 뿌린 거죠. 아니 저는 우리한테 부과하진 않지만 이 G사가 S사에게는 어떤 그 돈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무료예요? 아니. 그 안드로이드 진영의 핵심이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라는 말을 쓴 것처럼 뭐죠? 구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죠?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그리고 또 구글의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다 최적화돼서 스마트폰에 딸리게 되는 거죠. 표준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저는 진짜 구글이 자선단체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영 아나운서처럼 라이센스 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공짜로 만들어서 그 스마트폰 운영체계를 한 거야. 그러니까 구글이 가만히 보니까 스마트폰 시장을 뺏기겠는 거지. 구글한테 운영체계 때문에. 그래서 표준을 따라가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쓴 겁니다. 와. G사,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계획이 있죠. 멀리 봤네. 그쵸? 그러니까. 아니 표준이 아예 바뀌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의 체형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표준 사이즈들이 변하죠. 근데 요새는 뭐 저기 우등버스, 뭐 프리미엄 버스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렇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속버스나 KTX 타면 좀 불편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대한민국 표준 사이즈에 그러니까 표준협회에서 이런 것들을 제정하는데 영향을 받죠.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그 주차할 때 요새 특히 SUV 사이에 주차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저 멀리 가요. 내릴 때 괜히 문콕하고 이럴까 봐. 맞아. 기존에 70, 80년대 자동차들 그러니까 아마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예전에 포니 자동차나 이런 것들 보시면 작았어요. 네. 작았는데 이제 훨씬 더 커졌죠. 맞아요. 보통 이제 일반 대중화된 국민 자동차들에. 이제는 새로 짓는 건물이나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규격이 좀 커지는 경향들도 있고요. 근데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긴 하겠죠. 맞아요. 사실 의류 같은 거는 정말 몸집이 옛날이랑 뭐 신장부터 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 표준도 변화를 한다라는 그런 방증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나저나 이렇게 표준이 어쨌든 되면 어마어마한 파급력, 그렇죠. 기준이 그러니까요.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전쟁, 진짜 엄청 치열할 것 같거든요. 정말 그냥 전쟁이라는 표현이 지영 아나운서가 하셨는데 과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진짜 총만 없지 전쟁이에요. 표준의 전쟁. 표준의 전쟁. 그러니까 이게 기업 단위 수준이 아니라 정말 국가 대 국가로 하고 있죠. 나라도. 지난 5월에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예 그 보고서를 발표를 해요. 핵심 기술 및 신흥 기술 CET에 관련한 미국 정부 국가 표준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양자 컴퓨터라고 하거든요. 차세대 컴퓨터, 통신, 바이오, 반도체 등 주요한 10개 항목에 대해서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겠다, 만들어 나가겠다, 우리가 표준을 지키겠다라는 선언들을 하죠. 웃긴다. 왜 먼저 선언하면 장땡인가요?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네. 반도체법이라고 하죠. 미국의 중심으로 표준을 만들고 우리와 협업해서 같이 비즈니스 하자. 그래서 우리의 표준을 지키겠다라고 하고 이건 이제 과거에는 정부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네. 표준을 막 이렇게 계속해서 지향하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정부가 나선 사례가 된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네네. 이 표준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이 표준 전쟁 우리나라 앞서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이게 한국도 사실은 이 선점하는 것 그리고 표준에서 멀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것에 이어서 한국도 적극적으로 미국의 그 표준화 작업 표준화 전략에 동참하겠다라고 이제 의견들을 개진했고요. 실제로 미국의 국가반도체기술센터에 한국의 주요 반도체 연구소들, 기업들이 진출해서 함께 인발브해서 기술 개발하고 표준화하는데 같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 세계 빅투. 그러니까 네. 미국, 중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죠. 네. 그러니까 무역에서도 경쟁하고 마찰하고 있지만 이 표준에서도 여전히 똑같거든요. 중국 역시도 중국 굴기라고 하거든요. 굴기, 반도체. 그러니까 네. 굴기라는 것이 우리가 세계 1등이 되겠어. 라고 하는 그 말은 또 다른 의미의 우리가 표준이야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자동차 굴기, 반도체 굴기, 항공 굴기 뭐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중심으로 표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또 동맹국들 많이 포섭하고 있죠. 사실은 한국은 딱 그 안에 끼어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또 중국과 교역량이 미국보다 더 많잖아요.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기도 하고. 근데 또 여러 가지 상황이나 기술 표준화나 이런 것들의 또 그런 지속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또 미국을 또 함부로 무시할 수도 없는 수준이어서 네. 딱 진짜 그 과거 조선시대의 광해군, 청나라, 명나라 사이에 네. 끼어 있는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나라가 힘을 키워야지 그 표준도 우리도 앞장서서 딱 선언을 하고 우리가 오히려 선언을 하고 우리가 표준이 맞아. 좀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범균 씨가 네. 개그의 표준, 글로벌 표준을 한번 만들어서 이 정도면 웃기다, 안 웃기다, 이 정도 돼야 된다. 정범균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그 참조했느냐. 이렇게. 와 멋지다. 제가 표준이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웃기는 걸로. 네, 네네. 우리 이코에서 또 같이 우리 봉균 씨 응원하도록 할게요. 네, 걔가 개그의 표준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네. 타오르는 그대 이렇게 외면하지 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탄소 중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걸로 돈을 벌 수가 있나요? 아 그럼요. 지구의 대기에 기여를 해서 돈을 벌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표준에 대해서 사실 저희 저도 그렇고 굉장히 뜻밖인 주제였는데 아니 표준이 경제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몰랐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알았던 그런 킬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시 볼 수 있게 그쵸.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이코스토리도 경제 표본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